안녕하십니까. 코리아 타코 교실의 준이 안준입니다. 오늘은 그 우리 드라이브나 뭐 이렇게 스트로크 할 때 힘 기르는 이제 연습인데요. 개인적으로 부장에서 뭐 좀 하기는 좀 여건이 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 연습하는 거 잠깐 올리고자 이렇게 또 영상을 켰습니다. 한 5분 정도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실어서 땡길 때 이런 어떤 뭐 저도 근래 안 해서 또 생각도 나고 해서 한번 해볼까? 이게 이제 당겼을 때 드라이브 탑스핀 전진회전이 강하면 여기 맞고 튀어나갔다가도 다시 공이 뒤로 흐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또 이렇게 갑니다. 근데 지금 이거는 두꺼우면서 이 공이 조금 흡수를 많이 하는 거라 회전은 많이 안 먹지만 이게 지금 이게 바닥이 약간 이쪽으로 약간 경사가 조금 약간 있거든요. 그래도 앞으로 그렇게 이제 타이밍 맞춰서 공이 맞고 앞쪽으로 가려는 성질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. 회전을. 철 맞았습니다, 이거는. 경계가 많았던 게 느꼈네, 빠졌네. 다시 들고 가겠습니다. 힘을 주니까 백스윙 하실 때 힘 빼시고 당길 때 굉장히 체력 소모가 크네요.
한 개 넘어갔네요. 맞고 튀어나왔던 공이 다시 회전이 그만큼 앞으로 탑스핀보다 되는 거죠. 오른발 체중 실었다가 왼쪽으로 공을 끌고 간다 생각하시고. 와, 우와, 야, 이거 한 바구니 하려고 했는데, 와, 5분 정도 해도 굉장히 힘드네요. 이게 카운터 드라이브처럼 연습하는 거라서. 또 널브러진 공을 정리해야 되겠네. 그러니까 이게 아마 개인적으로 부장에서 진짜 뭐 레슨실이 한가 하거나 이럴 때 이제 뭐 과장님하고 좀 얘기를 해갖고 할 수 있지만, 이렇게 연습하기가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뭐 여건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. 여건이. 근데 요거 안 해보신 분들은,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. 안 해보신 분들은 한 번쯤 해보시면, 이게 이제 뭐에 중점을 둬야 되는가 하면, 보통 드라이브를 팔로 이렇게 팍 이렇게 몸 이거 하체 하나도 안 쓰시고 이렇게 연락하시는 분들 좀 계시잖아요. 충분히 당겨서 이쪽으로 힘을, 저는 이제 좀 쉽게 설명해 드려야 되니까 꾹 밟으라고 말씀해요. 오른발로 바닥을 꾹 밟고 누르고, 밟아서 누르고, 체중을 이쪽으로 실어놔야지 폭발을 시킬 수 있겠죠. 딱 챙겨놨다가 또 당길 때 몸을 약간 이쪽으로 끌고 나간다는 느낌. 하나, 둘, 이런 느낌. 근데 이거의 이동을, 이게 중요한 건데, 이쪽으로 실려야 되는데, 보통은 이 발에 힘주고 이쪽으로 안 옮기셔요. 그렇게 되면 회전도 잘 안 되고, 어떤 허리 힘이나 하체 힘을 이용한 스윙이 안 나오고 팔에 의존한 스윙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공이 오면, 이제 또 우리 또 제가 그냥 이제 레슨할 때 쓰는 용어들입니다. 공이 넘어오면 이 라켓으로 공을 땡긴다. 우리 활 쉬이 땡기듯이, 활 쉬위, 활 쉬위 땡기듯이 쭉 공을 쭉 땡긴다. 그 다음에 맞고 또 오를 때 기다렸다가 튀어 오를 때 친다. 이렇게 이제 쭉 공을 땡긴다. 스매싱도 마찬가지로 공이 오면 쭉 당겼다가, 쭉 당겼다가 폭발. 짧으면 쭉 당겼다가, 쭉 이렇게 보다가 공이 좀 짧다 싶으면 이렇게 왼발으로 들어가서 백스윙 킥 당기고 빵. 하나, 둘, 빵. 근데 보통 이 발이 안 따라 들어오니까 탁 이렇게 치는 경우도 좀 나오거든요. 그래서 쭉 당겼다가, 쭉 당기셨다가. 부장 운동하시는 구장에서 여건이 되실 때 한 번쯤 해보시면 운동도 많이 되고 힘 기르는데, 그 다음 임팩트 힘 기르시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해봤던 건데, 근래에는 이제 안 한지 좀 오래됐는데 오늘 오랜만에 생각이 나서 또 이런 팁이 있어서 한번 또 촬영해봤습니다. 조금이나마 우리 또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, 탁구 치시는 분들, 그러니까 뭐 부수가 높고 공을 좀 치신 분들이야 다 아시지만, 이제 좀 처음 접하고 드라이브 힘이 좀 없다, 뭐 스매싱이 힘이 없다, 임팩트가 안 맞다, 이런 분들이 분명히 또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, 아주 미약하나마 도움이 됐으면
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 번씩 찍고 있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생짜탑 화이팅! 뿅!